캐스트넷 네티즌 여러분들, 저는 뭐 제가 아직까지 대스타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세요? 뭐 이렇게는 확실히는 말씀을 못 드려도 그냥 마음가짐이 중요한 건데요. 한 가지만 말씀을 해주자면 뭘 하든 좋아요. 뭐가 되든 여러분들은 최고가 될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밑받침 준비를 많이 하세요. 그러다 보면 지금 못 두고 지금 뭐잘안 되더라도 나중에 빚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지금 뭐 조금 뭐 어떻게 한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막 이슈는 됐으나 나중에 쟤는 저게 가진 게 다였구나 이러면 너무 비참하잖아요.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뭘 보여줄 수 있고 앞으로 뭘 보여줄 것인가. 지금은 뭘 보여준다 앞으로 보여줄 게 없다는 것만큼 슬픈 게 없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조금씩 보여줘도 나중에 나라는 인간이 빛을 발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거, 그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아직은 몰라요. 여기 뭐 연기가 뭔지도 아직도 모르고요. 그런데 이렇게 제가 특별히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만약에 지금 학생이라면 되게 틀에박힌 말인데요. 공부도 하면서 너무 여기에만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. 아직 학생이시라면. 왜냐면 중고등학교 때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도 하면서, 왜냐면 이거는 또 다른 분야에서 또뭐 열심히 하면 되고 그런 거. 그러니까 솔직히 공부를 조금 안 놓쳤으면 좋겠고, 나머지 시간에 뭐 활동 이렇게 그냥 좋을 것 같고, 그리고, 그냥 자기 자신을 지켰으면 좋겠어요.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, 자기가 생각하는 거, 자기가 이상으로 삼는 거, 그런 것만 확실히 갖는다면, 그리고 정말 이 정말 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, 뭐, 스타가 되려고 막 일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정상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저도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뭐꼭 스타가 돼야지, 막 뭐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날 지키면서 열심히 하는 게참 좋을 것 같아요. 불안관 안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지금부터 상상하면 안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건 불안관 안에 만약에 저를 빗대자면 TV 안에 이동건은 TV 안에 이동건일 뿐이에요. 음악인 이동건, 가수 이동건, 정말 TV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모습들은 전혀 나오지 않거든요. 근데 저의 모든 대부분의 모습들은 그런 모습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관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꿈꾸면서 뭐 소녀 팬들의 환호성을 꿈꾸면서 지금부터 꿈을 키우신다면 굉장히 큰 실망과 고통을 느끼실지도 몰라요.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요? 그냥 자기가 원하는 분야, 자기의 꿈을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면 TV 출연이나 그런 팬들이나 이런 건 정말 작은 거일지도 몰라요. 자기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형성될지도 모르는 거지. TV에 한번 나와서 노래 한곡 부른다고 해서 그렇게 스타라는 이미지가 그렇게 굳어져선 안 된다고 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자기 분야에서 전문적인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든지 스타가 될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탤런트가 돼야지 해서 된건 아니에요. 근데 기회가 우연히 오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회가 어떤 시기에 올지 모르겠지만 시기가 돼서 또 그런 기회가 온다면 꼭 잡으세요. 기회는 세 번이 온다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뭐 기회니가 몇 번이 됐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예요. 그랬을 때그 기회를 꼭 잡아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, 그리고 연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크고 막 너무 높고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 일단 솔직해지는 거,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고
집중하고 몰입하는 거, 기회가 왔을 때 딴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어려운 분야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고 물론 쉬운 분야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그렇게 화려하지만도 않아요. 그러니까 소박하게 지금 꿈을 키워가시는 것처럼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. 혼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연기에 목표를 두는 게 더 중요하지 스타라는 거품에 목표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우선 마음가짐이고 그 다음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목표에 정말 가까이 근접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느낍니다. 그래서 저 또한 한번 기회가 생겼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았거든요. 어떤 기회든 그 기회는 뭐 다음에 뭐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그 매번 기회 때마다 충실히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.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또 정말로 그 조급함 이런 걸 많이 버려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가 준비되어 있을 때 일도 당연히 오니까 그런 마음가짐, 준비되어 있는 자세 이런 걸 많이 길렀으면 좋겠어요.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꿈하고 환상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. 자기가 만약에 자신이 가수를 하고 싶다거나 방송계통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면 그게 꿈인지 아니면 환상인지부터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. 그게 만약에 환상이 아니라 꿈이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무슨 일이든 한 번쯤은 달려들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. 누가 자기를 끌어주리라는 기대를 갖는 건 조금 오바겠죠? 먼저 한번 뛰어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기 자신을 많이 가꿔야겠죠. 외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. 예, 되게 외적으로만 갖춰졌다고 해서 다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책도 많이 읽고 영화도 많이 보고 경험도 많이 쌓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도 지금 와서는 제가 너무 살아온 경험이 부족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. 여러분들도 그런 쪽으로 많이 공부하셔서 인생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많이 가꿔서 그때 때가 되면 예, 여러분 나오는 것도 괜찮을지 않을까.